정보선의 출발세 아침 4부 시작합니다.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치열합니다. 8명 후보군의 인지도 높은 중진들로 포진되어 있었고 돌풍도 일었고 초선들의 기세도 등등합니다. 흥미진진해서 흥미도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한 15분 전쯤에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중진 후보들 중에서 오늘은 자주 스타 정치인으로 불리는 이분 만나보겠습니다.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4선의 중진 정치인 나경원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그 방금 전에 그 컷오프 결과 나왔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5명 됐네요, 보니까요. 예, 예, 예. 그게 근데 하루 지금 연기가 돼서 원래 어제 발표됐으면 그때도 나 의원님 그 당연히 통과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? 어제 여론조사 예. 샘플링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다소 예. 발표가 늦어졌던 것 같고요. 예. 뭐 어제와 오늘의 뭐 어제는 샘플링이 안 됐으니까 결과 발표가 어려웠을 것이고요. 예. 예. 네. 예. 만약에 그렇습니다. 어제 뭐 예정대로 발표됐더라면 이제 통과하셨더라면 오늘 지금 아침 시간에 뭐 원래 뭐 하실 계획이셨습니까? 지금 시간에? 오늘 지금부터 이제 예. 부지런히 또 더 많은 민심과 네. 당심을 들으러 다니는 노력을 했겠죠. 예. 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네, 네.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는 거다 늘 이야기하는데요. 예. 뭐 요새 언론에 나타난 민심 네. 또는 직접 느끼는 민심들을 잘 모아서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꼭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많은 네. 생각을 하면서 요새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. 그 방금 전에 그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발표할 때요. 네. 나경원 후보님을 가장 먼저 호명했습니다. 가나다 순으로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1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으진 않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아직 뭐 결과는 못 봤는데요. 예, 예. 네, 가나다 순이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보니까 뭐 네. 여론조사 수치는 발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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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어떤 기획 일정 있으십니까? 오늘은 서울시당에서 당원위원장들과 뭐 같이 하는 간담회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예, 예. 오늘은 대구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대구에 다녀올 예정이다. 라는 예.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근데 보니까 그 국민의힘 긴급위원총회 열리네요, 보니까요. 예, 예, 예. 이게... 뭐 저는 요새 원외위원장이다 예. 보니까. 예, 그렇더라도요. 예, 이게 보니까. 참석은 네. 아니시지만 이게 보니까 이게 열리게 된 이유가 그 경선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?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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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. 나온 내용이 봤더니 여론조사에서 그 역선택 방지하는 조항 네. 이것 때문에 보니까 그 이른바 신예 그리고 중진 후보들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. 저는 뭐 이게 누구한테 꼭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예.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예. 뭐 제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 조항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번에는 오히려 저한테 예. 없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.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. 예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사실은 예. 그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제가 뭐 여기서 말과 알분을 하지 않겠습니다. 정해진 대로 따라가겠습니다. 아, 네. 예, 알겠습니다. 그 네. 저기 유경준 의원이요. 그 네. 호남 청년 그리고 다른 당 지지자들 배제된 현행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것인데요. 이거는 당대표를 뽑는 거거든요. 예. 당대표는 정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실질적으로 다른 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당대표를 뽑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 호남과 청년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당원 중에 호남 비율이 너무 낮고 청년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예. 지금 현실이 그렇게 청년과 호남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. 그런데 그분들에게만 더 많은 포션을 드렸을 때는 일종의 뭐 등가성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.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지금 뭐 룰의 문제로 뭐 또는 표본 추출의 문제로 제기하기에는 조금 예.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예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연령조사
그거 있지 않습니까? 연령대 이것도 40대 이하, 50대, 60대 이렇게 나눈 거 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아니 그러면 이거 2030 당원 참여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문제제기 하는데. 제가 뭐 네. 내용은 자꾸 예.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어쨌든 이렇게 우리 당의 경선 룰까지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. 저희 전당대회는 예.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예, 흥행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예. 쪽에서는 민주당은 많이 부러워하네요. 예. 민주당은 당원이 90%고 여론이 10%인데도 예. 여론을 다 반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예. 저희는 사실 이번에 1차 경선은 5대5였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런데도 그렇죠. 늘려야 된다고 하니 예. 뭐 하여간에 우리 당 경선은 성공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요. 네. 뭐 이제 컷오프에서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은 들었고 근데 뭐 김은혜 초선 의원은 못 들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이런 초선, 영선 이른바 젊은 세대 초선의 어떤 돌풍 이게 지금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선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이제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탈락했기 때문에 예. 이제 조금은 그 문제는 예. 이제 그렇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세 분의 선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요. 그거는 예. 아마 우리 당이 많이 바뀌고 좀 더 많은 세대를 아울러라 이런 메시지라고 보고요. 예. 저는 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와 세대 통합의 메시지를 당대표가 되면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거의 뭐 흥행 돌풍처럼 이렇게 잘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흥행 가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개파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본질은 개파가 아니라 예. 공정한 경선 관리 문제입니다. 대선 관리. 이번 당대표의 예. 가장 중요한 친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. 통합 후보 만들어서 정권 교체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뭐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라고 2주 전까지 발언한 분이 예. 당대표를 하는 경우에 아 그러면 다른 대선 주자로서는 불안하지 않겠느냐. 이 과연 공정한 경선이 될 것이냐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. 문제를 지적한 거였습니다. 그런데 예. 이것을 갑자기 그다음 뭐 다른 논쟁처럼 넘어가고 있는데요. 예. 핵심은 공정한 경선 관리 문제입니다. 예, 핵심은 공정한 경선 관리다. 그러면은 개파 얘기 나오는 와중인데 나 의원께서는 뭐 개파 없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네, 저는 사실 예. 이 개파 없는 정치인이라서 공천 예. 때마다 애 먹었습니다. 아, 예. 사실 19대에는 특정 개파가 당을 주도할 때는 그 제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예, 제가 예. 부득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예. 2년 후에 험지에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 나가보라 해서 출마하게 된 것이 동작에 저 19대 20대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예. 제가 개파 없는 정치를 했다는 거는 다 아십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개파는... 그래서 그런 만큼 네.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정말 공정하게 경선 대선 경선 관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 근데 좀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. 주호영 의원께서 뭐 찌질한 구태 정치라고 뭐 비판했던 거요. 이거 저거 아니겠습니까?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, 그다음에 김웅 의원 탈락한 겨냥하신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나 의원께서도 예, 뭐 나 의원께서도 특정 개파 당대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고요. 예, 말씀해 주시죠. 나 의원님. 자, 나 의원님. 예. 네,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 중이었는데요. 제가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. 지금 다시 나경원 전 의원과 전화 통화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예, 예. 전화 예. 방금 같이 끊어졌습니다. 네, 네, 네. 아, 예. 예. 그 제가 뭐였지 봤냐면요. 주호영 네. 저 의원께서 찌질한 구태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게 예. 이준석 후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죠. 탐욕스러운
네. 뭐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심판하겠다 그러고 했죠. 탐욕스러운 뭐라 그랬죠? 탐욕스러운 선배를 선배들이 내 모습은 심판받을 것이다. 예.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예. 너무 섬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. 그래서 이게 뭐 지나치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서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 뭐 이번에 우리 젊은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다 받아들이고 더 넓게 포용해서 가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아까 그 나 의원께서는 이제 뭐 개파도 없고 그리고 뭐 경선 관리 정말 잘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런데. 그러면 이제 이게 이번 당대표는 단순히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당 안에 있는 후보들도 잘 뛰게 하고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다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? 당 밖에 후보요?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신뢰를 안 주면요. 당 밖에 후보가 오질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. 당 밖에 후보라면 뭐 또 바로 또 떠오른 인사가 윤석열 전 총장 같은데요. 뭐 윤석열 전 총장, 최재형 감사원장, 뭐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보통들 언급들 하시죠. 또 안철수 후보, 안철수 당대표도 있으시고요. 그래서 이제 안철수, 윤석열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정말 복잡한 문제이거든요. 그분들을 모셔오거나 당대 당의 통합을 해야 되는지 뭐 합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. 사실은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굳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해야 된다. 그리고 굳은 일 많이 하시겠다. 공정하게 관리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대선 승리면 특별한 보관 뭐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? 또 저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세대, 더 많은 지역, 더 많은 계층, 더 많은 가치를 통합해서 정말 우리 당이 용광로 같은 정당으로서 미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.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,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선거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선거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안철수 후보와 그 당시 홍준표 후보 득표율 합계보다 적었습니다. 그건 뭐냐, 야권 단일 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지난번 4.7 재보궐선거의 승리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. 그때도 우리가 분열했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 통합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. 그것이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그래서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통합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 오래 정치했던 그 경험을 다 녹여내겠습니다. 제 최선을 다해서 통합 후보 만들어내서 내년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하신 것처럼 용광로가 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처럼 뭐 선거 민심이 이렇게 딱 구획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뭐 보수 진보 중도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님 이제 본인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보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계로 좀 지적을 받는데 이것도 극복 가능하시겠습니까? 그 제가 이제 원내대표 했을 때 역할 때문에 말씀들 하시는데요. 그 시대는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진 것입니다. 또 그때 저희가 가장 그 관심 가졌던 것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. 그것은 보수진보의 논리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법치의 문제인데요. 지금 사실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공수처가 얼마나 지금 이
대한민국 권력 관련된 수사를 다 가져가서 우물딱 주물딱 할 수 있는지를 예. 얼마 전에 황제조사에서 보여줬고요. 예. 또 지금 검찰총장 임명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 검찰의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게 한다는 예. 이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예단하고 막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대에 했었던 책임을 네. 다했던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